떴다떴다문비엠 견정국입니다. 여러분, 에브랜드 사파리 버스가 45년 만에 완전 새로운 버스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 변비엠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에브랜드의 새로운 특장차. 여러분들에게 공장 현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전문 유튜버로 거듭나기 위한 두 번째 걸음, 떴다떴다 변비에 이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호랑이 가면 쓴 그 버스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분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막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야. 아주 호랑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버다임 신사업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 버스. 뻥 뚫린 이 통유리가 보이는 버스랑 여기 있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요거는 견인차라고 부르면 되는데, 뒤에 트램 두 대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차량이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분이 원래 이제 이 여기 타시는 거구나. 예. 제가 감히 좀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팀장님, 이 버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첫 번째로다는 전면 투명 유리로다가 제작을 했고요. 후각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좌우 지경은 두 개씩 환풍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요걸 닫게 되면 닫히는 거고, 이렇게 열게 되면 그 냄새, 진짜? 이런 부분들을 실내 승객들이 맡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같은 경우 약 한 40석 정도로 운행했었는데, 트램 하나당 28석에 두 대를 합치게 되면 56석이 되고, 또한 버스의 단점을 보완해서 휠체어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런 또 배려까지.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 유리가 그냥 유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방탄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탄유리입니까? 예. 세겹으로 되어 있는 안전유리고요.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사이사이에 안전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리는 깨지더라도 안전유리로서 흘러내리는 유리 형태고, 가운데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보다 강도가 200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와도 깨지지도 않고 승객이 안전하게 사파리 내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번 때려봐도 될까요? 예, 뜯으십니다. 잠깐만요. 뭐 세게 쳐도 전혀 문제 없어. 세게 치면 변공.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건물 벽으로 뛰어든다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 내 앞에 이제 모르겠는데. 타이어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타이어를 쓰네요, 이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게차용 타이어를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지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동물들이 와서 입으로 타이어를 물어 뜯어갖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버다임 밖에. 지금 현재는 에버다임 밖에 없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에버다임 주식 있나요? 일단은 내려서 견인차 한번 살짝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픽업 트럭을 개조한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GM의 쉐보레. 쉐보레 콜로라도. 콜로라도를 선정을 하게 된 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솔린 엔진을 이걸 선정하게 됐고요. 또 견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콜로라도가 약 3.2톤 정도의 견인력이 있다 보니까 콜로라도 픽업 트럭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저속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안전장치 같은데. 예, 요거는 보호망 일반 망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한땀한땀 전부 다 갖다 이렇게 용접으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숫작업. 한번 때려볼래요? 이렇게 안 아파? 네. 좋네요. 운전석 이런 부분들은 일반 차량과 똑같고, 네.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컨트롤 박스가 돼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에어컨 프레셔, 실내등, 온도계, 발전기 온오프, 문 열림 닫힘, 냉난방정치 전부 다 거기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일본 트램 보면은 위에 화면 두 개는 실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면 두 개는 측면과 견인차와 트램 사이, 혹시라도 그 부분에 곰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 걸터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걸터 앉을 수도 있잖아요. 앉으면 어떻게 쫓아내죠? 곰이 앉으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에버다임에서 어떤 생생한 동물 체험을 하기에 안전성과 편리성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많이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차가 후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일이 손으로 좀 밀어주고 계신데.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우와.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와, 이거. 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설렌다, 진짜. 오, 감동인데, 이거? 아, 저. 나 이거 이마트 노래인데? 이마트 안 돼.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랑 에브랜디가 명당인 것 같아요. 이게 뻥 뚫리니까 시야가 앞에 지금 에브랜드가 다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간다. 네? 아, 승객이죠? 저는 동물이 아니고. 지금 저속으로 가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 꿀렁꿀렁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버스 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야, 일단 너무 정숙하네, 이거. 사장님, 그 사파리 로봇송 같은 게 있나요? 사파리 월드로 오세요. 사파리! 둥두두둥 울려 퍼지고 멋진 동물들의 울음소리 나나나나나나 사파리 월드로 오세요 오세요. 아, 기가 막혀. 승차감이 벤틀리급이야. 5월쯤에는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5월에 왔으면 좋겠어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때마침 오늘 저희 에버랜드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가지 말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저는 에버랜드의 사업기획 그룹에 속해 있고요. 트램 프로젝터를 CM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원진 프로라고 합니다. 예. 저도 프로인데. 아, 예. 이렇게 45년 만에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파리 월드가 76년에 개장이 됐고요. 뭐 4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다양한 승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네.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사, 국내사 이렇게 찾아보다가 에버다인이라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게 됐고 네. 트램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게 됐습니다. 풍유리로 하자는 것도 또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아무래도 버스보다 위치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동물하고 가까이 되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시선 눈높이가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유사한 눈높이가 됩니다. 동물들이 있는 사파리 월드를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걸어서 보신다. 깊은 뜻이. 그리고 버스 앞에 보면 이제 사자, 이파리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 고용물을 저희가 달진 않는 대신에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페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 거는 약간 국방 디자인? 배틀그라운드 컨셉이고요. 아, 배틀그라운드. 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주황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거는 요거는 어떤 컨셉? 스타워즈의 메카닉 디자인 모티브로 했고요. SF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네 대의 컨셉은 그런 겁니까? 포스하고 유사한 컨셉의 코피 문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힙합 밀당요. 우리가 이 버스를 언제쯤 면 타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고객들께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네.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가지고 충분할 때 저희가 오픈할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버스는 어디로 가요? 다양하게 활용할 거고요. 활용하기 전에 저희가 뭐 굿바이 사파리라는 뭐 홍보용으로 옛 추억을 가지면서 굿바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저도 이 큰맘 먹고 한번 해봤던 게 스페셜 투어라고. 네. 그 차도 바뀝니까? 그 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 예, 버스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사파리를 사랑해주시고 또 사파리를 방문해주실 고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저희가 고객들한테 좋은 체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파리 많이 와주십시오. 네.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될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하루빨리 사파리 트램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 변비행은 새로워진 사파리 트램을 응원합니다. 그거밖에 에버랜드 에버다임이면 예, 이름이 좋답니다. 에버다임 때문에 바꾸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에버다임이었었는데.